내가 69에 창단한 클럽이에요. 아, 직접 창단하신 거예요? 예. 그랬는데 나 하나만 자전거 타고 다 늙어서든 못해요. 선글라스 좀 잠깐 벗어줄 수 있으세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창단 멤버인 서광현 할머니는 자전거를 탄 경력만 75년이 넘는 베테랑 라이더. 야. 91세. 아, 어머니 대단하세요. 91세. 근데 그래서 이 기상을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. 드디어 234km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. 용두암을 출발해 총 10곳의 인증센터를 거치며 다시 용두암으로 돌아오는 여정. 마치 둥근 고리처럼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길이라 환상 자전거길로 불리는데요. 환상적인 풍경의 자전거길이기도 합니다. 막 시내를 벗어난 곳에서 자전거를 달리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아름다워요. 고속주행에 능숙한 코너링까지 실력이 대단한데요. 자전거 얼마나 탔어요? 자전거 작년부터요. 작년부터 타는데 이렇게 잘 타세요? 작년에는 전 팀이 탔고요.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는 남녀를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밌어요? 네. 왜 오게 된 거예요? 아, 누나가 제주도에 지금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누나 어떻게 지내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전거도 누나가 여기 있는 겸에 자전거도 한번 타고 싶고 같이 그래갖고 왔습니다.